of all your good intentions. 이 영화는 첩보 영화에서 기대하는 거를 사실 모든 걸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카 액션이라든지 권격 액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총격전, 고공 스턴트, 이게 이제 시리즈잖아요. 네. 그래서 1, 2, 3, 4, 요번이 6편이니까 이렇게 그럼 시리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다 봐야 되느냐? 특별히 보진 않아도 되는데 5편이랑 등장인물들이 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5편을 보시고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는 있지만 5편을 안 보고 이걸 봐도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다. 오늘 할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1편이고요. 1996년작이에요. 네. 60년대부터 방영된 인기 첩보물이었던 TV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 스토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보, 특별 정보부인 IMF라는 데가 있는데 동유럽의 요원들의 리스트가 이제 맥스란사가 그걸 꺼내려고 해요. 근데 그를 잡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펼치는데 근데 사실 그게 IMF 요원들은 작전인 줄 알았는데 사실 IMF 안에 있는 프라츠라고 하죠. 그렇죠. 스파이를 잡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든 헌트를 제외하고 사실 모든 사람이 죽고 이든은 IMF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든 말고도 진짜 범인이 살아있던 거죠.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8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깔창 빼고. 깔창 빼고. 네. 이 영화 이후로 사실 되게 톰 크루즈 필모그래피의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까지는 뭐 대표적인 이제 제리 맥과이어라든지 칵테일, 탑건, 뭐 레인맨, 청춘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정적인 영화에서 이 사람의 활동 무대가 주 무대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 영화 이후로 액션 영화에 좀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이름부터도 벌써 마음에 들어요. 엠마뉴엘이에요. 감독이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뭐 캐리, 스카페이스 같은 좀 서스펜서나 스릴러 영화 작품으로 좀 유명한 감독이에요. 히치콕이 첩보물을 만든다면 이제 톰 크루즈의 크루를 설명해 줄 때 화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탁 뜨고 이름 쫙 뜨잖아요. 화면에 하나씩 탁탁탁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히치콕 감독님의 이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약간 그거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첫 시작에 저희가 이 사람들이 작전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딱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점을 통해서 자 너희들은 이제 두 시간 동안 누군가 활동하는 것을 볼 거야 라고 아예 딱 알려주고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제 첫 장면을 보면서 사실 로미오와 줄렛이 떠올랐어요. 클레어란 분이 작전상 여기서 죽은 척하고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누워있고 무슨 약을 먹이고 다시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로미오와 줄렛이잖아요. 결국에 로미오와 줄리에서도 줄렛이 죽고 로미오가 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 여자가 죽겠구나라는 암시까지도 사실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넣어놓고 로미오와 줄렛 같은 약간 그런 스토리 중간에 이어지잖아요. 그 당시 첩보 영화를 보면 최첨단 장비가 나왔을 때 그 힙한 느낌. 그렇죠. 너무 좋죠. 일단 껌폭탄. 껌폭탄 이제 딱 붙여놓고 하면 이제 5초 후에 터진다는 그렇죠. 껌폭탄이 나오고. 그리고 인터넷이 진짜 그 당시에는 잘 안 됐던 그리고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그 조그마한 건물 안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인터넷이었는데 여기서는 무료! 랩탑을 가지고 거기에 핸드폰, 셀룰러폰을 가지고 이걸 셀룰러폰 전송을 해서 기차에서 인터넷을 한 겁니다. 무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1996년이기 때문에 저희 플로피 디스크 1.44MB를 사용해가지고 동급생을 7장에 나눠봤던 그 시에 그렇죠. 메가디스크가 나오는데
230MB잖아. 예, 이거 써주세요. 230MB. 네. 펜티엄에 하드 1기가? 1기가요? 와, 청약하면 평생 써도 다 못 쓰겠다. 거는 액션 첩보라는 말이 더 어울리고 여기는 스릴러 첩보가 더 어울린다. 그렇죠. 서스펜스가 굉장히 있는 편이죠. 네. 말만 하면 바로 걸린다. 이젠 말로 거세요.